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자 교회를 찾는데 교회가 잘 찾아지지 않아서 경찰이 있길래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분에게 교회를 소개해주고 소개를 받은 그 교회로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까운 교회니까 이 교회만 가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아니지. 그분이 저 교회를 가보라고 그랬지. 그래서 마음에 궁금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운전을 해서 경찰이 말해준 그 교회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그 경찰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있는데 왜 멀리 있는 교회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그 경찰이 너무나 쉬운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그 교회에 가본 적이 없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당신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그 종교 생활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신앙 생활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것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그것이 기쁨이지 않을까, 즐거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삶 속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 그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교회가 기쁘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기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시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면 교회가 기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삶 속에 있었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잔치에 오고 예수님도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왔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난 기쁨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축제의 자리입니다. 하루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들,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즐기는 축제와 같은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 한번 있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자리가 한순간에 슬픔의 자리,
불행의 자리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 예식을 할 때의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포도주입니다. 결혼 예식에 있어서 빠뜨리지 않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결혼 예식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포도주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가진 자만이 마실 수 있는 거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자들이 마실 수 있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은 있어도 그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하니까. 그런데 이날, 결혼식 날 이날은 그들도 함께 마실 수가 있습니다. 갖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포도주라는 것이 참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예식을 위해서 주인은 오신 손님을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축제의 시간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들려옵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주인뿐만 아니라 오신 손님들, 특별히 신랑과 신부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관례에 의하면 유대 전통에 따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재앙이고 그 가족에게 망신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족은 오랫동안 부끄러움으로 살아야 되고 결혼식을 하는 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이 신랑과 신부는 이 결혼 생활에 불행이 다가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포도주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슬픔과 당황, 위기를 느끼는 이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그 축제가 이어지게 하고 기쁨이 계속되게 하십니다. 큰 일로 인해서 당황하는 사람들, 큰 일로 인해서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위기를 맞이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비록 어머니의 부탁에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들의 아픔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그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은 예수님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잔치집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모든 기적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종들에게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내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치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연회장으로 가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놓고 종들에게 이것 가져가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이 채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종들은 그 물을 퍼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으로 갑니다.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종들은
마리아가 먼저 예수가 무엇이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종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사실 지금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사람들에게 떠주라고 했을 때 누가 그것을 믿고 실행에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물 담아 놔놓고 떠서 저 파티장에 갖다 주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글쎄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럴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도 메시아로 인정받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다 인정하고 야 메시아니까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종들은 예수님께서 이 물을 퍼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갖다 드립니다. 예수님이 첫 이적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첫 이적이니까 몰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하등의 이유를 저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갖다 주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믿고 그들은 간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협력하고자 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치에 맞게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법을 때로는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그들에게 시켜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가만히 보면서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본다고 그럽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킬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니다 이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내 생각과 그것이 맞지 않다.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키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 위에 자신을 올려놓으려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킬 때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시키는 것일까요? 다 알고 시키는 겁니다. 그건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 알고 시킵니다. 다 알고 시키면서 그들이 보고 싶은 것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됨입니다. 사람됨입니다. 수학 문제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 그것 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 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 다시 말하면 이치를 넘어선 그 너머 위에 있는 그 사람의 도덕과 윤리와 생각과 사람됨, 그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어느 수준에 오면 다 비슷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 더 해보고 싶은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사람됨이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부자 할아버지가 한 분이 있었는데 굉장한 구두쇠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늘 일을 하면서도 항상 불평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의 이제 환갑날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좋은 날 이제는 쉴 수 있겠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겠다. 즐겁게 참 지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종들에게 오시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볕단을 많이 이렇게 갖다 주면서 종들을 보고 새끼줄을 꼬아라 그럽니다. 새끼줄을 꼬되 가능하면 길게 꼬고 가늘게 꼬아라.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꼬아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종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파티할 줄 알았는데, 이날은 즐거울 줄 알았는데, 이날은 일 안 할 줄 알았는데, 어김없이 주인이 와서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만이 있으니까 그냥 새끼를 이렇게 꼬아갈 때 성의 없이 굵게 했다가 짧게 했다가 좁게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아예 꼬는 것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 한 사람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착하게 길게 가늘게 단단하게 새끼를 꼬았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했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큰 선물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꼬은 새끼줄 다 가져오너라. 이 새끼줄에다가 내가 동전을 줄 테니까 다 붙여서 다 거기에 넣어서 다 가져가고 너 자유하게 살아라 그러더랍니다. 주인의 말에 대해서 이치를 따지고 있었던 종들은 주인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한 종은 그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순종을 배웠고 그 순종은 어느 순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순종한 사람이 그날 하루만 순종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종으로서 그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신앙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적이 믿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안겨주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정성스럽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삶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기뻐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기뻐하십시오. 울고만 있지 마십시오. 슬퍼하고만 있지 마십시오. 물론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때로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신앙만은 아닙니다. 부활이 이어져 따라오는 신앙입니다. 슬픔을 넘어서는, 아픔을 넘어서는 기쁨과 치유의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슬픔에 매여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거기에 딱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서구에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말에 표현하는 것을 보면 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든다고 하면 여러분은 새가 지저귈 때에 새가 뭐 한다고 표현합니까? 새가 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새가 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서구 사람들은 새가 뭐 한다고 그럽니까? 새가 노래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우는 것에 굉장히 익숙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 그러면 뭐가 운다, 뭐 한다 그러면 뭐가 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서구 사람들은 새가 야 노래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즐거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즐거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위기의 때에 길을 내시는 분이고 슬픔의 때에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너무 슬픔에 잠겨 있을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있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니면 집에 있을 때도 찬송을 흥얼여 보신 찬송이 있으십니까? 예. 때로는 제 입에서 흥얼거리는 찬송이 나올 때 오늘은 왜 내가 이 찬송을 내가 흥얼거리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내 삶이 어떠하든 기쁠 때는 기쁠 대로 찬송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에도 찬송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주가 떨어져 당황하게 될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 주인의 상황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종들의 순종을 통하여 잔치집에 기쁨이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삶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뭐가 떨어져 가는지를, 뭐가 떨어져 가는지를, 이 분위기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주님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시는 그런 삶이 되게도 하십니다. 바이런이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자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신앙생활, 기쁨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가정, 기쁨이 넘치는 사회, 예수로 인해서 그런 공동체, 그런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기쁨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비록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께서 일으키시는 능력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에 절망하고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 곁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의 능력을 받고자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